초보분들이 실패보기 쉬운 그런 두 아이 오늘 분갈이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릴게요. 아, 우리 조피디가 어머니 좀 예쁜 거 좀 분갈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눈을 즐겁게 해드렸으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 영상을 들이다 보니까 그 예쁜 아이들보다는 좀 이렇게 망가진 애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도 조피디 요청을 반만 듣게 됐습니다. 예쁘긴 한데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시와 마커스 여러분들 참 집시 잘 짚고 마커스 막 커서 마커스라고 한다 하죠. 예, 막 커서 마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막히고 어떻게 하면 덜 죽이고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골탈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골탈태. 그럼 먼저 집시부터 할게요. 집시. 이 아이가 지금 전체가 자연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땐 전혀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딱 눈치채셨겠지만 이 아이가 목질화는 돼 있지만 이렇게 그 아팠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세상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한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빡 저기 뭐야 다육맨이 분갈이 할 때는 손 아구가 좋아서 이렇게 한 힘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손도 또 작아요.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우 다행히 이게 한몸이라서 심기가 좀 편하겠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약한 아이들을 보완을 합니다. 농장에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 나 옛날에 집시 죽였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새 새로 나오는 집시는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훨씬 좋게 더 이렇게 강화돼서 개량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집시 무지금이고요. 이 아이 그러니까 집시같이 입장이 얇고 그런 아이들은 지금 얘는 오래돼서 입장이 두꺼운 겁니다. 원래는 종이장처럼 얇죠. 아가들 나왔을 때는. 그런 아이들은 살균제를 수시로 뿌려줘야 합니다. 살균제, 균에 약해요. 균에 약해서 살균제를 수시로 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실패 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말이. 아, 그렇죠. 네. 아우,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못할까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요? 아우, 제가 상하요. 아니, 제가 요새 너무 이제, 제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바쁜 때를 보내다 보니까, 조금 유머도 줄어들고,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즐겁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옆에가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데라 또 되게 시끄럽네. 뭐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지. 스튜디오를 만들든지 해야지. 저쪽에 가면 좀 날 겁니다. 서산 가면 좀 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서산에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 아들 둘 합류해서 이제 아들들 미래도 있고 해서 어깨가 무겁고 하는 바람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활기차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 금이 있죠. 이게 무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아유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안 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살균제를 예방 차원에서 쳐줍니다. 무릎병이나 이런 균에 약하기 때문에 필히 이탈리아볼 좀 도움받으라고 이탈리아볼로 하고요. 여기는 노숙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우스라서 이렇게 저는 생생토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건달토 베란다에서 건달토 꼭 건달토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더 예쁘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는 식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얼굴을 제 손으로 가려 가지고 하는 게 단점이죠. 알았어. 그만 울어. 기계가 계속 우네요. 힘들다고. 그래 알았어. 힘들어. 기계가 힘들다고 저렇게 우는 거지 뭐야 저게. 이렇게 해서 뿌리 사이에 흙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져줍니다.
왜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 영상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 또 합니다. 예, 한 말 또 하고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는 다져주세요. 아까 꽉 찼던 게 쑥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히 다져주셔야 되고 여기 심었을 때 이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저 아직 흙을 덜 채워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흙을 채워줍니다. 흙을 채워서 얘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식재를 했을 때 그건 아주 기본이죠. 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흙이 안 찼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좀 낮았죠. 인사 안 하잖아요 얘가. 옆으로 인사 안 해요. 아주 건방지게 옆으로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하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제. 예, 거의 다 채워졌단 얘기예요 흙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 애들이 표시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갖고 안 흔들려야 됩니다. 요거는 뭐 서 있는 애니까 이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감 토를 해줍니다. 마감을 해주면 끝. 그렇죠. 마감해주면 끝이에요. 이것도 뭐 가운데까지 굳이 넣으려고 하실 따로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다 보면 이게 가운데로 다 들어갑니다. 아, 이 가운데 이거 해서 어떻게 채우지 하고 막 만지작 만지작 하다 보면 애들이 싫다고 막 떨어져요. 나 싫어 싫어. 나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러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집시금, 얘 집시금 안 하고 그냥 집시로 할게요. 집시 무지금인데 이 아이는 입장이 얇은 아이는 균에 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균제를 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균제는 날 흐릴 때 쳐야 되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저녁에 치세요. 약은 균제하고 또 충제하고 또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아, 저는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제 나이가 되면 그래서 그냥 약은 저녁에 치세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어느 거든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국민 다육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모든 분들이 다육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키워보셨을 만한 마커스. 그냥 오죽하면 얘 저기 별명이 생겼잖아요. 마커서 마커스라고. 마커스 예쁘네요. 네, 예뻐요. 얘 예뻐요. 그 저기 우리 도피디 처음 보죠. 아니, 옛날에 서비스 나갈 때 그 퍼런 것만 봤죠. 아, 그랬어요. 이런 네. 색감 나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얘는 지금 이 다육 식물은요. 지금 저희가 3개월을 이렇게 공중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놓을 자리가 없어서 3개월을 매달아 놨고 저희 매장에 온 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횟수로 3년 됐습니다. 분갈이 안 해줘가지고 공중뿌리 엄청 네, 그리고 많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장의 흙은 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미료가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이나 뭐 이렇게 작은 아기들은 그냥 분째 좀 키우셨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이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면 이 농장에서도 이렇게 키가 커요. 얘 올 때 이렇게 이게 나지막했어요. 그리고 키가 아주 정렬이 잘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농장에서도 이게 해가 좋은데도 요게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미료 먹고 이렇게 큰 겁니다. 저희 흙이 같은 거랑 달라가지고. 다르죠. 예. 네, 농장 흙은 아예 그냥 빨리 이제 키워가지고 출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이거 받아오는 거죠. 저희가 키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키운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예. 뭐 한 내년 정도는 저희가 키운 것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네. 메이드인 다마마가 이제 나오죠. 네, 메이드인 다마마가 네.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흙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흙을 털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금 칠렐레 펠렐레 하지만 상토랑 피트모스가 정말 많아 보이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비료도 들어갑니다. 비료. 네. 네,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서서히 녹으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크게 만든 요건 잎꽂이에서 나온 거예요. 세월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잎꽂이로 나온 겁니다. 아유 참 거기서 잎이 떨어져 갖고 자연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보살피지 않은데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화분에 같은 모양의 화분에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아이를 제가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진짜 우리 조피디 원대로 아주 예쁜 애를 한번 분갈이 해볼까요? 아니, 다음에는 네 이제 보통 다육이 매장 가시면은 네. 고객님들이 네.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걸 사오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화분에 분갈이 해놓은 걸 사오시거나
그때 이게 처치 방법이 제가 다르다고 얼핏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 맨날 이제 말씀하시니까 손님들한테. 네네네네. 고객님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다음에는 이제 매장에서 다육이 구입했을 네. 때 처음 해야 될 거. 네. 네. 그 경우에 따라서 네, 그거 그렇죠. 영상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걔는 건데. 뭐예요? 뭐 희석한 거예요? 충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꼭지가 고장나서요. 제가 아, 충재? 충재를 아. 저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지만 친환경제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살결 예민하신 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네. 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 따끔따끔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 몸에 뭐 흡착이 돼도 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애교 머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꼬랑지 머리처럼.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애교 내려... 머리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네. 옛날에 저희가 남자가 3명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맨날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다 입히셨거든요. 뭐 셋이 똑같이. 네, 셋이 똑같은 것만 입히셨. 동네 나가면은 얘네들은 그냥 한 공장 제품이야. 네, 메이드 인 다마마였죠. 옛날에. 이제 그 미용실도 맨날 같이 가니까 머리를 빡빡 저희가 밀었어요. 애기 때. 맞아, 지저분한 게 싫어서. 왼쪽에 무슨 꼬랑지 하나씩만 남겨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어.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아, 맞아요. 그 파란색 무슨 미국 국기 같은 옷 나시티 입히고. 맞아요. 반바지 그, 입히고. 아, 그거 이제 디즈니, 네. 디즈니. 그래가지고 그런 꼬랑지 머리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그때 왜 제가 그랬냐면요.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딸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딸들 키우면 머리도 길러줘 보고 뭐 옷도 뭐 이렇게도 별나게도 입혀보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에다가 그렇다고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염색을 한다거나 남자의 머리를 길러준다거나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땀을 엄청 흘렸어요. 그러니까 머리 길러주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또 이제 포인트로 염색들 해주셨어. 우리 때 그때가 이제 90년대예요. 90년대 애들 어렸을 때가 그때는 또 그렇게들 많이 하셨어. 저하고 동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염색머리. 남자의 염색머리, 여자의 염색머리 이런 게 싫었어. 왜 애기한테 염색을 해. 좋지도 않은 거. 그래서 근데 뭔가는 해주고 싶어. 딸도 없고 뭐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애교 머리식으로 하나에는 오른쪽 하나에는 왼쪽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쌍둥이들은. 그랬더니 동네에서 유행이 됐잖아요. 그 헤어스타일이. 아 진짜 내가 헤어스타일을 또 선도했어. 아유 앞서가는 여자야. 그 한동안 그 동네에서는 인천의 연수구에서 유행했던 남자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요 애교 머리 하니까 진짜 생각난다. 아 그거 싫었어? 애들이 뭐 놀려? 애들 어릴 때인데 뭐 싫고 말고가 있나? 아니 애들이 놀려? 아니요 저희는 나 그때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네.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건 없죠? 귀여웠잖아요 되게. 몰라요 난 기억도 안 나. 난 귀여웠어요. 거기 뭐 고슴도치도 동네에서 맨날 뭐 남자애 셋이 몰려댕기면서 나무 꺾어가지고 칼싸움하고 댕기고 사고치고 댕겼지 뭐. 진짜 내 지금 생각하면 아, 경비 아저씨한테 근데, 미안해. 근데 지금 내가 아 그때 저기 하니까 애견머리 그냥 안 내려줄래. 그냥 세워줄래. 옛날 생각 자꾸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세워줄게요. 세워줄게요. 저희가 지금 되게 꽃을 사랑하고 꽃과 함께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어릴 때 저와 다육맨은 동네 그 아파트 단지 보면 나무 다 심어놓잖아요. 네. 그거 다 꺾어가지고 그걸로 칼싸움 한다고. 그것도 경비 씨한테 혼나고. 네. 근데 아유. 되게 그때까지만 해도 순박했지. 좀 지금이랑 다르게 막 요새 같으면 아마 막 다 물어내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요새는 그러고 노는 애들도 없어. 네, 근데 아니 요새 같으면 그럴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동네에서 그러면은 약간 좀 아예 그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희 되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고마워. 네, 별의별거 막 다 하고 댕겼거든요. 진짜 막 새총도 끌고 댕기고 이상하게 저희도 오히려 저희 때보다 저희 때 도시에 살았던 애들보다 더 약간 자연에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유치원도 또 그런 데 나오고 예, 저희 그래가지고 막 그 그때까지만 해도 땅 파면 막 지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렁이 막 엄청 막 한 바구니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또 가르쳐줘서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그걸 실험해본다고 놀이터에다 풀어줬다가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제 그 되는데. 정도 노면은 흙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햇볕을 못 버티고 그렇죠. 네, 다 말라 죽더라고. 그거까지는 몰랐구나. 아, 그럼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애교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말고 막 우리 아들들한테 억지로 했듯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옛 추억이 또 생각나게 하는 마커스의 애교머리 있고 이렇게 집시 무지금 이렇게 해서 같은 화분에 다른 성격이 다른 두 아이 식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키우시면서요 얘가 어떻다 쟤가 어떻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스타일로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애도 내가 작게 키우면요 아주 작은 화분에서 다부지게 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바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